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테이시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영러브닷컴. 네,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저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4세대 대표 아이돌 그룹으로 자리 잡은 스테이시입니다. 스테이시는 지난 2020년 11월에 스타터 영컬처의 So Bad를 시작으로 에이셉 그리고 색안경을 연이어 히트시키면서 대중들에게 틴프레쉬, 그야말로 스테이시만의 틴프레쉬를 제대로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두 번째 미니앨범 영러브닷컴으로 컴백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타이틀곡 런투유의 무대와 뮤직비디오를 가장 먼저 선보이기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직접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정말 꼭 직접 모셔서 이들의 정말 열정 넘치는 무대, 그리고 노력이 서려 있는 땀방울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쉽지만 그 실제로 만나 눈을 마주하는 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무대에 그리고 이야기 나눌 테니까 끝까지 사랑과 관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 스테이시 분들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멤버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입니다. 100% 완벽하게 맞았어요. 자, 한 분씩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제이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아이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개인 인사도 해주셨는데, 5개월 만에 또 만나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 색안경 이후에 이렇게 영러브닷컴 두 번째 미니 앨범 오늘 발매 기념 쇼케이스로 만나게 됐는데,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오늘 어때요? 수민. 일단 저희가 5개월 만에 컴백을 하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저희 수입분들을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설레고 기쁘고요. 이번 활동도 다들 다치지 말고 모두 모두 건강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마치시길 바라고, 오늘 오후 6시에 공개가 되죠? 네. 두 번째 미니앨범 영러브닷컴 어떤 앨범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이번 영러브닷컴은 저희 두 번째 미니 앨범이고요. 총 6가지 곡이 이렇게 수록이 돼 있는데, 6가지의 다양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저희 스테이시의 틴프레쉬는 잊지 않고, 근데 더 전보다 성숙해지고 강렬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주얼적으로도 더 강렬해졌다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영러브닷컴이라는 또 홈페이지도 새로 개설을 해서 네. 그곳에 티저나 앨범 하이라이트 등을 올렸잖아요. 팬들 반응은 어땠나요? 네, 저희가 앨범명이 영러브닷컴이라서 그거에 따른 홈페이지가 공개가 됐는데, 저희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고, 팬분들도 신기해하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입분들이 보시는 즐거움도 있었고, 기대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굉장히 힙하고 예뻤어요. 제가 보면서, 야, 스테이시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시 팬들의 수입분들도 반응이 폭발적이었고요. 자, 이번 두 번째 미니 앨범 영러브닷컴의 타이틀곡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타이틀곡 제목은 Run to You라는 곡인데요. Run to You는 남들이 뭐래도 사랑을 위해서라면 두려움 없이 너를 향해 달려가겠다는 마음을 스테이시만의 거친 느낌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자신만만한데요. 우리 네, 수민 씨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네. 예, 우리 팬들만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는 지금 이글이글하는 맞습니다. 눈빛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런투유의 무대를 이곳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거잖아요. 네. 저도 네.
스테이시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영러브닷컴의 타이틀곡 Run to You 무대 뮤직비디오 보고 오셨습니다. 와! 와, 정말 너무 좋네요. 자, 무대와 뮤직비디오 보고 낸 소감 좀 들어볼까요? 어떠세요? 저희는 무대를 봤고 뮤직비디오 지금 함께 보셨는데. 네. 아,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되게 열심히 찍었는데 멋있는 장면들이 잘 담겨져서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해요. 아니, 그리고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뮤직비디오 네. 안에서도.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테이시 멤버분들과 이번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9월에 첫 번째 미니 앨범이었죠. 스테레오타입 이후에 5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희가 지난 앨범 이제 스테레오타입 이후에 연말 무대와 시상식을 준비하면서 컴백 준비도 같이 했었거든요. 많이 바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시상식에 처음 서보다 보니까 되게 뭔가 색다른 기분이었고 좋은 상들을 저희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컴백도 기분 좋게 열심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좋은 기운 2022년에 쭉 네. 이어서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 포토가 공개될 때마다 정말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뭐 멤버분들도 아실 텐데 제가 봐도 너무 그 힙하고 아름답고 예,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렇게 멋진 자켓 사진 찍을 때 뭐 즐거웠던 일이나 지금 떠오르는 일이나 응, 아이사 네. 네. 저희가 자켓 사진 찍을 때 뒤에 세트로 풍선 탱크가 있었어요. 풍선 탱크. 네, 근데 그 아무래도 풍선이 시간 지나면 쪼그라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탱크가 조금씩 쪼그라드는 게 좀 보였고 이제 뭐 다양한 각도나 뭐 그런 포즈를 취해야 하니까 이제 앉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게 터지면 안 되니까 그쵸. 스쿼트 하듯이 이렇게 버티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리에 힘을 주며 버티면서 네. 촬영을. 야, 왜냐면 거기 앉아있으면 이게 점점 늘면 밑으로 쭉쭉 네. 내려가니까 네. 그거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하체 힘들이 엄청나게 다들 길러졌겠네요. 네. 운동을 몇 시간을 한 겁니까 도대체. 아, 대단한데요 정말. 스테이시 또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일단 색감이 너무 예쁘고 예, 그리고 이번에 다양한 포즈도 활도 쏘고 네.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 게 가장 재밌었는지 뭐가 떠올라요? 저희 뮤직비디오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발연기를 했거든요. 발연기를 했다고요? 네. 저희가 모래를 발로 차서 날리는 장면이 있는데 맞아. 거기 슬로우 모션이 잡혔을 때 예쁘게 잘 나와야 돼서 발연기를 나름 했습니다. 그 순간은 모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 모래를 잘 퍼뜨려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연기의 워낙 대선배죠. 시은 씨, 발연기 네. 잘하는 방법 뭡니까? 아, 이게 발연기는 윤희가 잘하더라고요. 아, 윤희가 잘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뒤로 차는 걸 이제 감독님께서 뒤로 차봐라 하셔서 제가 열심히 찼는데 안 나왔어요. 네, 저만 나왔더라고요. 시은이가 듣는 것만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아니, 그렇게 발연기를 열심히 했는데. 아, 네. 아, 큰일 났네. 또 뮤직비디오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없어요, 시은은? 네, 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처음으로 와이어 씬을 촬영을 했어요. 네. 우리 못 본 것 같은데? 네, 그쵸. 너무 아쉽게도 그게 다 통편집이 됐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처음 와이어 씬이어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이렇게 갔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너무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몸도 이렇게 거꾸로 꺾어가지고 포즈를 유지하는 그런 장면도 촬영을 하면서 되게 저한테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네, 편집이 됐지만 그래도 저한테 굉장히 재밌고 잊을 수 없는 그쵸, 새로운 경험이죠. 네. 거의 뭐 안젤리나 졸리가 울고 갈 만큼 멋진 와이어 씬을 선보여 주셨는데 아, 네. 이게 아쉽게도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는 못 만나지만 네. 잠깐만요. 근데 갑자기 욕심나는데요. 이거는 네. 그 감독님이 큰 그림이 있는 거 아닐까요? 나중에 뭐 팬들을 위해서 디렉터스 컷이라든지 깜짝으로 와이어 씬만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예. 아니면은 영원히 감독님이 그냥 소장하실 수도 있으니까 꼭 좀 우리를 위해서 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 뮤직비디오 또 이야기 나누니까 즐겁네요. 떠오르죠? 네, 네. 즐거웠어요. 항상 스테이시는 다음 무대는 어떨까? 다음 뮤직비디오는 어떤 뮤직비디오가 나올까? 이게 궁금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기대를 예 어긋나지 않는 뛰어넘는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동안 뭐 아띵춤이라든지 꾹꾹이춤
늘 무대가 나올 때마다 이 안무가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 런투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아주 기막힌 안무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직 이름이 안 정해져서 나중에 스윗들에게 이름을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좋죠. 아이디어 네. 많으니까. 네, 제가 한번 일어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이사. 이게 처음에는 왼손을 앞으로 꺼내셔야 돼요. 왼손을 앞으로? 네. 그리고 뒤로 당기셔야 됩니다. 이게 딴 얼리르빌리르빗 궁 얼리르빌리르빗 위로 퉁퉁 이렇게. 아, 이게 바운스가 들어가줘야 되는구나. 네. 아, 리르빌리르 그러니까 런투유 너에게 달려가겠지만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살짝 리르빗 약간 저희가 조금씩 네, 밀당 조금씩. 느낌? 아, 밀당. 네. 그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르빌리르빗 시작. 딴 A little bit, little bit young. A little bit, little bit young. A little bit, little bit. 와, 요거 히트 예감이네요. 와. 이거는 그냥 바로 리를빗 춤인데요, 리를빗. 살짝. 그죠? 그것도 네. 괜찮네요. 하지만 우리 뭐 스윗들이 또 엄청난 또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제 무대와 뮤직비디오를 보고 궁금한 점들 간단하게 좀 여쭤봤고요. 사실 오늘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스테이시에게 궁금한 점들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이 대본이 다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기자님들이 주신 질문이거든요. 사전에 질문 주신 기자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대신 읽어드릴 테니까 스테이시 멤버들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먼저 한류타임즈 함상범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데뷔곡 So Bad를 시작으로 지난해 ASAP 그리고 세강경까지 발표하는 곡들마다 큰 인기를 얻었는데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혹시 뭐 부담이라든지 고민은 없었나요? 네,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테이시 수민입니다. 사실 저희가 ASAP이랑 세강경 때는 부담도 되게 많았고 또 약간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 앨범은 저희가 자신감이 확실히 있었어서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밌게 준비를 했었고 또 PD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앨범을 멋있게 재밌게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대잖아요. 네. 이제는 스테이시가 즐기는 무대. 런투유.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스타뉴스의 윤상근 기자님과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두 번째 미니앨범 영러브닷컴에서는 스테이시의 어떤 모습, 어떤 새로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음악적인 변화나 특징, 컨셉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테이시 시은입니다. 저희가 이번 앨범을 통해서는 전에는 보여드리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스테이시한테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모습을 대중분들께 보여드려야겠다라고 그걸 가장 중점에 두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또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지고 강렬한 스테이시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또 그 속에서 팀프레쉬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수민이가 처음에 곡 속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진짜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너만을 향해 달려가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었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네. 약간 이전 앨범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데뷔곡 So Bad에서는 좀 어리숙한 사랑 그리고 또 ASAP에서는 좋아하는 상대가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고 세강경 때는 저희의 뭔가 관념이나 자아에 대한 거를 이제 메시지를 담았다면 이번 런투유에서는 진짜 다 필요 없이 너에게 올인하겠다 그런 저희의 거침없는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스테이시인데 그러면 다음 앨범은 올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나 너무 궁금한데요 갑자기? 자, 다음 질문은 또 해외 매체 기자님들께서도 질문 많이 주셨어요. 먼저 틴보그 MTV의 타샤 아시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 컴백을 위해서 배우거나 개선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테이시 세은입니다. 우선 저희는 자기 개성의 최대치를 발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자기가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잘 되게 알게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점에서 앨범 이번 앨범에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점들을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졌어요. 세은 씨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뭔지? 저는 약간 시크한 그런 모습들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느꼈거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기자님들께 시크한 표정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갑니다. 세은 씨. 하나, 둘, 셋. 시크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세은. 이렇게 되면 잠깐만 욕심이 또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저는 이런 밝은 이미지를. 밝은.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좋아요. Fresh. 밝은. 예. 네. 자, 그리고 아이사. 네. 저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아이사는 약간 몽환적인 느낌 있지 않아요? 네, 몽환적인 느낌이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몽환적. 뭔가 비밀스럽고 몽환적인 매력이 있어요. 제이. 네. 저는. 네, 카리스마. 있지? 카리스마 있죠? 네, 카리스마를 하겠습니다. 걸크러쉬 카리스마 있는. 하나, 둘, 셋. 제이가 이번에도 오프닝을 딱 열잖아요. 그 음성이 진짜 카리스마가 엄청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눈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빛 갑니다. 눈빛. 때때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다채로운 눈빛. 하나, 둘, 셋. 오늘은 굉장히 도시적이면서도 세련된 눈빛 나왔어요. 자, 윤. 저는 약간 도도함과 카리스마 그 사이. 그 사이. 거기를 한번 독하. 가보겠습니다. 네, 독하로 가보겠습니다. 독하 갑니다, 독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매력적이야. 근데 독하로 시작을 했는데 깨발랄로. 반전 매력, 반전 매력. 이게 티프레시죠,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엑스포츠 뉴스의 이슬 기자께서 질문 주셨어요. 타이틀곡으로 런투유가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또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멤버들 느낌과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아이사?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테이시 아이사입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저희 피디님께서는 뭐 여러 곡 중에서 선정하신 게 아니라 이번 앨범에 대한 컨셉과 방향성을 생각하시고 이제 이 곡을 쓰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가이드를 딱 처음 들었을 때 일단 다 되게 좋아했고요. 저는 세 번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좋죠, 정말. 네, 그래서 저는 빨리 우리 목소리를 녹음해서 이 곡을 듣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곡 중에서 이게 제일 좋으니까 이게 타이틀곡이다가 아니라 이번 그 앨범의 컨셉부터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타이틀곡을 그러니까 네. 순서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웰메이드 곡이 탄생을 했고 아이사는 세 번 소름이 끼쳤다. 네. 예, 아이사를 세 번 소름 끼치게 한 런투유입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네. 헤럴드팝의 박서현 기자님과 팀보그 MTV의 타샤 아시스 기자님 좀 전에도 질문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스모폴리탄 인도네시아의 지오바니 언타리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타이틀곡을 포함해서 다채로운 장르의 곡들이 수록됐는데요. 이번 앨범에서 특별하게 애착이 가는 트랙과 그 이유 한 분씩 다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윤부터?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입니다. 저는 평소에 영러브라는 노래를 가장 애착이 갔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장르인 록 메탈 장르가 이제 포함된 곡이라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였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시은. 네, 시은입니다. 제 최애곡은 쌤쌤이고요. 이유는 이 곡은 이번 앨범 준비 말고 그 전부터 저희가 가이드를 받았었는데 가이드를 받았을 때부터 너무 제 취향 저격이었어가지고 네, 잊을 수 없는 곡입니다. 쌤쌤. 네. 자. 네, 제이입니다. 저도 윤희와 같은 영러브인데요. 뭔가 저희의 다양하고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이사. 네, 아이사입니다. 저는 버터플라이라는 곡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평소에
R&B 장르를 되게 좋아해서 이 곡이 듣자마자 딱 꽂혔습니다. 좋습니다. 네, 수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Butterfly라는 곡인데요. 일단 곡 자체가 너무 제 스타일이기도 했고 또 벌써 저의 약간 음색이 돋보이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저의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은? 네, 세은입니다. 저도 앞에 나왔던 영러브라는 노래인데 저희가 처음 해보는 느낌이기도 했고 저희 목소리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멤버들의 취향도 저격했고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 대중 여러분들의 취향을 저격할 곡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뉴시스의 이재훈 기자님 그리고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미국 애플뮤직과 샤잠이 선정한 2022년 주목할 아티스트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 한국 대중음악상 두 개 부문에 오르면서 꾸준하게 음악성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입니다. 일단 음악성을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맞아요. 이번이 그 두 번째 미니 앨범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MK 스포츠의 손진아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국내 유수 시상식에서 10관왕을 수상했고요. 수상을 하며 명실상부 4세대 대표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각자 어떤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이번 앨범에서 특별히 성장한 지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입니다. 이번 앨범에서는 평소에 저희가 해보지 않았던 장르의 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노래들을 연습하면서 전체적으로 각자 보컬의 개성이 더 살아난 것 같고 소화할 수 있는 장르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앨범 이제 수록된 곡을 들어보시면 느껴보실 수 있으십니다. 정말 10관왕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 처음에 딱 상 받을 때 떠올라요? 네. 근데 사실 상을 딱 받고 그 전에 만약에 내가 상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해도 올라가면 다 맞아요. 까먹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경황이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수민 씨 그날 생각나죠? 네, 너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어땠어요? 약간 실감이 안 났고 이게 올라갈 때 이제 너무 벅찬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릴 분들이 많아서 이걸 줄줄이 얘기하면서 이제 뭔가 진짜 너무 감사드렸어요. 일단 너무 감사드렸고 정말 이렇게 멋진 상 주신 만큼 저희가 더 멋지게 성장해서 좋은 모습 빨리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보답하는 길이고 시은 씨 무대에서 내려와서 우리 멤버들끼리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리고 또 상을 처음 받을 때에도 그렇지만 상이 하나하나씩 점점 늘어갈수록 저희가 진짜 좀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점점 생겼던 맞아. 것 같아요. 그 상에 대한 의미도 점점 저희가 계속 이렇게 느끼고 다시 되새기게 되고 그러면서 더 힘을 내고 뭔가 스테이시가 똘똘 뭉쳤다?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뭉칩니까? 이렇게 뭐.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자, 다음 질문은요. 뉴시스 이재훈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이틴 컨셉으로 주목받아 왔는데 멤버들이 생각하는 하이틴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테이시 수민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하이틴이란 나이다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하이틴 하면 교복, 학교 그런 어린 이런 느낌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이틴이 발랄하고 순수한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또 표정을 지어주셨죠. 발랄한 거. 네. 순수한 모습. 좋습니다. 그게 또 스테이시만의 틴. 프레쉬.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님, 한류타임즈의 함상범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스테이시에게 4세대 대표 그룹 팀프레쉬 그리고 전원 센터 비주얼 등 수식어가 다양하게 붙었는데 이번 앨범을 통해서 혹은 향후에 새롭게 갖고 싶은 수식어 있나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은입니다. 저는 팔색조 스테이시입니다. 저도 말씀드리자면 저는 더 성장하는 스테이시입니다. 네. 팔색조 더 성장하는 수민?
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스테이시가 스테이시 했다. 약간 이번 앨범도 스테이시 했다 이런. 스테이시가 스테이시 했다. 역시가 역시였다. 네. 같은. 네. 어. 8색조를 넘은 6색조 여섯 분이시니까 오 좋다 좋다. 윤도 있어요 혹시? 네 없습니다. 그쵸. 그건 우리가 이제 채워가야죠 앞으로. 예. 근데 너무 앞으로는 사실 수식어가 이렇게 뭐 세 개 네 개뿐만 아니라 점점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기대치까지 같이 반영이 돼서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이 질문은 스타뉴스의 윤상근 기자님,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님, 그리고 빌보드닷컴의 제프 벤자민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질문 주셨어요. 스테이시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테이시가 소베드와 세강경으로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 두 곡이나 올렸는데 이번 활동에 대한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얻고 싶은 성과, 목표, 포부 뭘까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은입니다.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세일즈 차트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딱 진짜 저희 곡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감사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랬던 것처럼 이번 활동 역시 저희 이번 곡들 역시 국내외 차트에도 오르고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 것 같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번 활동 우리 멤버들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맞아요. 건강해야 또 더 멋진 무대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그 미디어 쇼케이스를 보고 계시는 기자님들도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네. 예,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벌써 기자님들이 주신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 코스모폴리탄 인도네시아 지오바니 언타리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이번 앨범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입니다.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PD님께서 항상 장르에 국한되지 말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항상 앨범 준비를 하고 나면 우리가 또 해내고 있네 하면서 뭔가 장르에 상관없이 뭐든 하면 다 해낼 수 있구나를 가장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스테이시 하면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곡들을 만나면서 장르를 뛰어넘는 게 이제 스테이시의 색깔이 된 것 같은 느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스테이시는 이번엔 또 이럴까 하면 또 다른 모습을 표현해내서 항상 스테이시다운 장르를 또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실 스테이시는 2020년 11월에 네. So Bad를 이제 첫 공개하면서 대중들과 만나게 됐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전 세계 수입분들 아직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 네.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너무 아쉽지만 지금 아직은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되게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영상으로나 아니면 되게 많은 그런 소통할 수 그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꼭 이제 기회가 되고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면 저희 해외에 계신 수입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뵙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사실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지만 또 장점일 수가 있는 게 직접 눈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지만 전 세계에 계시는 분들을 동시에 또 만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강점이 네.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나서 직접 스테이시가 그 정말 열정을 다한 그 땀방울 하나하나를 무대에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다리고 있죠? 네,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뮤직비디오 무대가 정말 많은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소감은 어때요, 시은 씨? 우선 진짜 그런 거를 가끔 이제 느낄 때마다 정말 정말 감사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물론 잘 모르겠는 게 저희는 늘 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약간 임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아니면 대중분들이 저희를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지 가끔은 실감을 못할 때가 있죠. 네, 실감을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저희 컴백을
앞두고 있다든지 뭔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팬분들이 기대해주고 계실 때 진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 기대에 부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지금 네.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좀 정말 안정을 되찾고 나면 전 세계에서 스테이시를 만나볼 수 있는 공연에서 또 만나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볼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테이시의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질문,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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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아쉽지만 벌써 미디어 쇼케이스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끝인사를 좀 그럼 한 분씩 드려볼까요? 우리가 그러면은 네. 일어나서 네.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해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컴백 쇼케이스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시은 씨가 대표로. 네. 네, 우선 오늘 이렇게 저희 컴백 쇼케이스 함께 해주신 모든 기자분들 그리고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앨범 저희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기사도 예쁘게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테이시가 2021년을 빛낸 최고의 아이돌 팀 중에 한 팀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옆에서 런투유 무대를 지켜보고 그리고 함께 뮤직비디오 보면서 느꼈는데 아 2022년은 스테이시의 해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느꼈어요. 그 기운이 올해는 더 강하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미디어 쇼케이스를 함께 하신 기자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여섯 명의 멤버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 오늘도 느끼셨죠?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성장할 이들의 모습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테이시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영러브닷컴 발매기념 미디어 쇼케이스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오후 6시에 예, 공개가 되니까 그때까지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디어 쇼케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스테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